사실 이 종단에 오려면은 저 인도 불교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교육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략 이런 내용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다른 자료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있다는 거 아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훨씬 어려워요. 은근히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를 알고 싶다 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에서 또는 다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치면 나옵니다. 주소를 꼭 외지 않아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명에 담긴 의미 및 조계종의 역사를 알아보고 조계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단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종도 및 불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짚습니다. 이 부분이 다 알려면 상당히 복잡해요. 다 뭐 아시지는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관계된 것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의 구조 의미를 다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관계된 것을 어디에서 찾아보면 된다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광 고부 형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이건 이미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건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제가 사성제팔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다가 더해도 괜찮은 것. 사성제팔정도, 육바라밀십바라밀, 보현행원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성제팔정도. 사성제팔정도를 강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불광에서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바라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바라밀, 십바라밀이고,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대표하는 것이 무슨 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야바라밀이 왜 다른 반야밀을, 반야바라밀이 왜 다른 바라밀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불교의 출발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직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 불교라는 종교의 출발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탄생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교단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불교의 진정한 출발은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출발이라고 하기는 애매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다섯 명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섯 명, 그러면 교주까지 한다면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 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작은 거기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본격적인 출발은 그 이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교의 출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중심의 세계관이었던 인도 자유의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불교는 출발하였다. 사실 지금도 인도는 신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완벽하게 신을 못 버리고 있죠. 전반적인 어떤 종교든지 대부분이 신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신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신을 인정합니다. 다만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거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오히려 우리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들이. 그래서, 왜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까? 우리 종교는 신이 주인인데,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더 급이 낮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은 부처님보다 훨씬 급이 낮습니다. 신들이 부처님께 배우고 있고, 신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신들이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들은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출발을 알려주는 사건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성도. 물론 부처님의 성도부터 시작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탄생하는 시기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그걸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불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나의 출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초점 법륜이 있어요. 초점 법륜은 다섯 비구, 꼰단냐, 왓빠, 바띠야, 마나마, 아싸지. 이 다섯 비구를 모두 아라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첫 설법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또 첫 출발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섯 명 앞에 놔두고 그들을 다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바로 전도선언이에요. 전도선언은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십니다. 전도선언. 우리 불광에서는 전도라는 말보다는 전법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전법선언. 아까 도봉구사님께서 전법선언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들을 앞에 놓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인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제 길을 떠나라. 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청정범행을 행하여라. 청정범행을 행하여라는 것은 먼저 설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선언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의 진정한 출발이 이 전도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하고 이들을 내게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가서 거기서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불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라. 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부터 불교가 출발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전법도량을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전도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저는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전법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르벨라 세나니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까사파 삼형제가 있었어요. 까사파, 우르벨라 까사파, 나비 까사파, 가야 까사파. 까사파는 한문으로 하면 가섭이에요, 가섭. 가섭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섭 삼형제가 그 우르벨라 지역에서 대단히 명망이 높았어요. 명망이 높은 수행자였어요. 이들에게는 무려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우르벨라 까사파를 교화함으로써 단번에 우르벨라 까사파, 이 삼형제입니다. 우르벨라 까사파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나디 까사파에게는 300명의 제자가, 가야 까사파에게는 2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우르벨라 까사파 한 명을 교화하니까 1,000명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단이 됐어요. 1,000명 정도가 모이면 그래도 교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승가가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화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 누가 가세를 하냐면은 사리불존자, 우리 반야심경의 주인공이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일색, 색즉시공, 공기투색 할 때 그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존자입니다.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 목걸련존자가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그때 역시 25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귀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명, 앞에서 몇 명이죠? 저 60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1250명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자주 1250 비구가 나오는 거예요. 1250 비구 어디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1250 비구를 데리고 사와띠에서 걸식을 떠났다고 나오고 돌아와서 설법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1250명의 비구들이 모인 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여기 나왔네요. 상가. 상가를 한자로 오면 승가예요. 상가를 그대로 음사한 것이 바로 승가입니다. 상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승가. 승가. 거기에서 승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고 이게 여기에서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삼보는 어떻게 되죠? 불법승 삼보라고 하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보의 하나가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보의 하나인 승가가 형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다섯 비구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어엿한 승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르벨라 까사파 삼형제, 까사파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한 때부터가 아닐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다섯 비구가 부처님께 귀하면서 승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승가는 보통 4명 이상만 모여도 승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비구가 부처님께 귀한 때로부터 승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어엿한 모습의 승가는 저는 우르벨라 까사파 삼형제가 귀할 때로부터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승가, 상가는 승가, 승단, 교단 등으로 번역했고요. 불교가 발전해가면서 종단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종단이란 말은 종파, 바산디카, 빨리어로는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는 바산디카입니다. 이 종파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파는 본래 부처님의 제자들은 쭉 한 그룹으로 이어져 오다가 한 200년 후 정도에 그때 부파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부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부파로 나누어졌다가 대중부와 상자부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어지다가 나중에는 20개 정도, 18개 또는 20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종단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부파라는 말을 썼지만 나중에 이쪽 동양 쪽으로 왔을 때는 우리는 종단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일정한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단체를 종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종단이 어떤 법규도 갖추고 있고 체계를 잘 갖춘 이제 종단으로 발전을 했고요. 옛날 삼국시대라든가 동일신라시대라든가 그럴 때는 종단이 그렇게 조직화되지는 않았어요. 조직화되지는 않았고 다만 어떤 이념으로 사상으로 중시하는 경전으로 서로 분류되는 그런 종단이 있었다. 지금처럼 대한불교종이요, 아니면 한국불교 태고종 그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 처음에는 율로부터 바뀌, 율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율에 대한 해석. 율에 대한, 그건 바이샬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당시에는 오후불식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오후불식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오후불식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면 밥을 못 먹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그때는 해시계 같은 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 마디가 될 때까지는 밥을 먹어도 되는 것을 하자. 그런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그리고 소금, 그때는 음식을 저장하면 안 됐거든요. 음식을 저장하면 안 됐는데, 소금 같은 경우는 좀 저장했다가, 제가 음식이 너무 싱겁거나 그러면 좀 소금을 쳐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금과 은 같은 경우는, 금과 은,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금과 은은 좀 소유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원로들이 항상 어디든지 보수와 진보가 나뉘잖아요. 원로들이 일주 회의를 해요. 일종의 회의를 해서 회의가 한편으로 결집이기도 해요. 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결집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재결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기된 젊은 스님들이 제기한 문제는 우리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어, 이렇게 해서 일종의 대중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 대중부 안에서도 또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되면서 약간씩 분리가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하면서 분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대략 이런 방식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불교 역사 대체로 아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초기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이렇게 전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밀교 시대에 와서 인도 불교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불교는, 이 중국 불교를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불교의 전파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평화로웠어요. 전법의 역사가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먼저 전법승이 활약을 합니다. 전법승이라는 것은 법을 전하는 스님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들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우리 중국으로 건너온, 동양으로 건너온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전법승이라는 거예요. 전법승에 의해서 먼저 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역경을 했어요. 그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근데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어를 배워서 자기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 가르침의 근원지를 내가 직접 찾아야겠다. 그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분 누구죠? 현장 스님은 아시잖아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구법 여행을 떠납니다. 이분들은 구법승이라고 해요. 구법승. 구법승들로 돌아와서 뭘 하겠죠? 역경을 해야 되죠. 그분들도 역경. 그래서
우리 동양불교의 전파는 세 부류의 스님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법승, 구법승, 역경승. 이런 예는 다른 종교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널리 전파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모르는 그 지역으로 타지에 가서 그 가르침을 전했고 또 그 가르침을 들은 스님들이 이걸 진짜 그 원산지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나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번역을 해서 널리 불법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참 드물어요. 다른 종교의 경우는 사실상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일종의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많이 전파됐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고란을 들고 그 식민지 개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이슬람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믿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교를 지키는 방법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일종의 성교라고 할 것, 포교.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포교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은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이슬람 지역도 떠나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었던가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경우까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전법승, 구법승, 역경승에 의해서 우리 동양의 불교가 전파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국시대 우리나라 바로 옵니다. 삼국시대에 전파되는 것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건너왔고 백제 쪽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는데 바다로 건너오는 것이 보이죠? 바다를 통해서 건너왔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백제에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루트가 있다고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상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백제로 온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만은 아니다. 진짜 인도에서 인도 쪽에서 저 바다를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가야나 신라 쪽으로 바로 왔다. 이런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게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가야라는 말이 인도 말입니다. 부다가야. 그렇잖아요. 부다가야가 뭐죠? 깨달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땅. 가야 지역이 있잖아요. 가야. 가야가 바로 여기죠. 인도에서 오지 않았으면 그 지명을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라라는 지명도 우리 불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라는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개. 설아벌은 스라바시티. 우리 흔히 사바띠라고 하죠. 사바띠의 원어가 스라바시티입니다. 스라바시티. 스라바시티하고 설아벌은 비슷합니까? 스라바시티, 설아벌. 비슷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서울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설아벌을 바람을 좀 계속 빨리 해보세요. 설아벌, 셔벌이 됐다가, 셔벌, 충경은 비읍은 나중에 우가 됩니다. 충경은 비읍은 우가 돼요. 그러면 셔울이 되잖아요. 셔울. 그래서 저 인도 사람들은 시월이라고 그래요. 시월. 설아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본다면은 불교가 사실상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걸 증명까지는 아니고, 짐작게 해주는 건, 김혜허 씨가 있잖아요. 김혜허 씨가 누구죠? 인도의 아유디아의 공주, 허황옥이라고 하잖아요. 허황옥. 김혜김 씨, 김혜허 씨는 그래서, 인도인이 조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득히먼 전투국 첩점 만산 넘어요. 가엾게도 유학생들은 애써 길을 떠났네. 몇 번이나 저 다른 외로움대 떠나보냈나. 아직 한 사람도 구름 따라 돌아오지 못했네. 이게 일연승님께서 삼국사에 기록한 시예요. 당신이 쓰신 시예요. 이 시가 뭐냐면요.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구법여행을 떠났대요. 인도로 떠났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몇 번이나 저자는 외로움 내에 떠나보냈냐. 아직 한 사람도 구름 따라 돌아오지 못했니. 그러니까 실제로 떠났지만 돌아온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구법성들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분들의 후에 우리들은 정말 그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교의 역사는 저는 감동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걸 이걸 이것에 대한 감상문을 쓴 건데요. 우리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특징,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1700여 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최대의 종단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절은 전부 우리 조계종 절이라고 보면 돼요. 사찰 재산을 국가 법률에 의해 종단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들은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내에서는 보면 공찰이 있고 파설사함이 있어요. 파설사함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찰은 주지스님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사설사함은 창건주에 의해서 창건주가 지명한 사람이 주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건주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그리고 창건주가 그 다음에 후계자를 계승할 수도 있어요. 이걸 사설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개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찰 재산은 교단 공동체의 재산이요, 공동관리이고, 공단의 구성원은 출가자인 스님과 제가자인, 출가자는 독신자인 청정한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가만히 보면은요, 밀교의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 같은 경우 보면은 김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잖아. 다라니 진원 많이 쓰잖아요. 진원이나 다라니는 밀교의 요소입니다. 이도 있고 나무아미탑을 많이 하잖아요. 나무아미탑은 종교행이고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 시식을 하다 보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오죠. 역시 화엄경에도 나오고, 또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상은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이잖아요. 그래서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다시 말하면 화엄종, 법화종, 정토종 이런 것들의 모든 종파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종단은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타의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의 특징,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통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갈래인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유국사 조계종에 속지 말아야 된다. 대한불교 조계종만이 우리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은근히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너무 많아요. 중앙조계종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어요. 한국불교 조계종은 많이 속더라고요.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고 삼화불교 조계종, 뭐 희한한 조계종이 많아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는 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무슨 교다. 우리는 불광사 같은 경우는 특별국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각회 같은 경우는 특별교구예요. 어느 교구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일교구 쪽에 속해요. 일교구는 어디죠?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조계사는 직할교구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대각회 소속이다.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도 또 대각회가 있어요. 대각회 소속이다. 대각회 소속의 불광사 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종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육조 해능 스님에서 비롯돼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계시던 산이 바로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조계산은 또 어디에서 왔냐면 해능 스님이 설법할 때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렸는데요. 이 조숙량의 조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곳에 계곡, 계곡이라는 특성을 합쳐서 조계라고 붙인 거예요. 조계산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송광사가 있는 산이 바로 조계산이잖아요. 다 조계산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육조해능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상은 육조해능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송광사와 뒷산은 이름이 조계산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역사, 성과 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교학을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교는 나침반이고 나침반이다. 그러면 나침반 자체가 전부 다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을 가르칠 뿐이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되죠. 항해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있는 그 마음까지 도달을 해야 된대요. 나침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국 선불교 역사, 서조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에게 법을 넘겼고 승찬, 도신, 홍인, 해능. 해능 스님에 의해서 비로소 선불교가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해능 스님의 사상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자세하게는 지금 할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조계종명은 우리나라 선종의 주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상이에요. 여기 중국의 남화선사라는 곳에 지금도 이 상이 있어요. 예전에 옛날 이름은 보림사였어요. 지금은 남화선사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이건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등신불. 이분의 육신을 그대로 썩지 않게 만들어서 그걸 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불이에요. 그대로 그분의 육신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남화선사에 가시면 예,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지금으로 한부터 한 1500년 전에 모습을 될 수가 있어요. 한국 불교사와 조계종의 역사. 우리 한국 불교는 선종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교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성과 귀감, 성과 선의 집안이에요. 성의 집안의 귀감에 모범이 되는 말씀들을 적어놓은 게 성과 귀감이에요. 성과귀감에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불교 이전에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들이 또 계시잖아요. 율사로서는 자장 스님이 계시고 원효나 원 정토 쪽에 정토종으로서는 원효 스님이 계시고 또 화엄 사상으로서는 의상 스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위대한 사상을 우리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불교로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선불교의 종교는 누구시냐? 바로 도의국사예요. 도의국사. 도의국사가 중국에 건너가서, 선불교를 배우시고,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인 처당 지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설악산 진전사. 설악산에 가면 진전사가 있어요. 여기 양양,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진전사에서 응가하시면서 법을 전했어요. 선불교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으로부터 우리 한국 선불교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처당 지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몇 년에 들어오시냐면 821년에 들어와요. 821년을 우리 선불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종교 도의국사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의 큰 스승이 계세요. 한 분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고 또 한 분은 태고 보국사예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이분은 중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중국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그렇다고 해서 뭐 문헌이나 그런 것 없이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셨죠.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깨우쳐서 등에 간화선을 계속 전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후로 송광사에서 16명의 국사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송광사를 송광사의 16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요. 순천에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말 들어보셨네요.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인물이 사실상 얼굴 잘생긴 것이 아니고요. 바로 16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국사가 배출된 곳이 어느 곳에 또 있겠어요? 다른 곳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우리는 중천조라고 해요. 천자는 열천자입니다. 다시 한번 열었다 해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우리는 중천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종조 도의국사께서 선불교를 가져오셨지만 다시 한번 융성하게 한 이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우리는 중흥조로 모셔요. 태고 보국사예요. 태고 보국사는 왜 우리가 또 중흥조로 모시냐면 이분은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원나라의 서곡 청공 스님은 임재 스님의 18세 손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인가를 받고 오세요. 태고 보국사가 이분에게 인가를 받고 오셔서 이 태고 보국사가 화남 혼수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화남 원수 스님은 구곡 가곤 스님이에요. 구곡 가곤 스님은 벽계 정심. 그 벽계 정심 스님은 그 다음 스님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누구까지 가냐면 부용 용관을 거쳐서 서산대사까지 가요. 서산대사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의 이 후계자들을 쭉 따라오면 바로 우리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고 보호국사를 또 중흥교로 모십니다. 중흥교.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원에 보면은 세 분이 나와요. 종교 도의국사를 종교로 모시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중천교로 태고 보호국사를
중흥교로 모신다. 는 내용이 우리 단불교 조계종의 종원에 나옵니다. 단불교 조계종의 종기와 소위 경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불교 조계종의 종기 좀 어려워요. 자각각타 원만 각행 원만한 근본 교리를 공체하며 즉지 인심 견성 성불 전법 조생함을 종기로 한다. 부처님의 자각각타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실천 행위 원만한 것을 근본 교리 그리고 직지 인심 직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성이에요. 뇌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견성 성불 그 불성을 바로 보면은 성불하게 된다. 부처를 이룬다. 는 사상이고요. 전법 도생 전법 법을 전해서 도생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걸 우리 대한불교 초결종의 종기로 삼고 있어요. 뭐라고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기로 삼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교리는 뭐라고요? 자각각타, 각행원만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뭐죠? 금강경과 전등법어가 있어요. 전등법어. 전등법어는 바로 선사들의 법어예요. 선사들의 어록입니다. 선사들의 어록. 그러면은 전등법어는 한두 권이 아니겠네요? 엄청나게 많겠죠? 수많은 선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들이 모두 우리는 대한불교의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중에서는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기도 기간에 40일에는 금강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경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금강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의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전, 네, 연구, 연불, 지주라는 것은 다란이에요. 다란이나 진언이에요. 다란이나 진언을 대격하진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근현대 조계종단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숙녀들의 본래 조선시대 때는요, 스님들이 불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성에 출입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풀리게 된 게 1895년 가보경장 때 풀리게 돼요. 그때야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됐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나름대로 우리 불교는 자성적인 운동을 계속했어요. 1902년에는 원흥사를 창건해서 한국 불교 전체를 관리를 했고요. 종단 건설 운동이 전개됩니다. 1908년에는 원종이 설립이 되고 1911년에는 임재종 1938년에는 총본산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총본산을 만들자. 한국불교의 총본산을 만들자. 그래서 태고사가 건설돼요. 이 태고사가 오늘날의 조계사예요. 오늘날의 조계사. 그때부터 이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 총본산으로서 조계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41년도에 조선불교 조계종이 태동이 됐고 1954년도 이 성립되고요. 현재 우리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했습니다. 1962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전 것은 그냥 버렸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 이전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조선불교 조계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 고려 시대 때도 조계종이란 명칭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2년부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계사의 모습입니다.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특징은 선중심적 성교융합에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받았고요. 성정승가 중심의 최초의 선종중심 단일종단이다. 사찰의 재산을 종단 스스로 관리하고 사찰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그리고 이 대한불교 조계 중에 3대 지표는 이거예요. 이거 종원에 나와 있는 중요한 3대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교이고, 두 번째로는 역경이고, 세 번째로는 도제양성이에요. 포교 전법은 다 아시죠?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경, 경전을 번역하는 거예요. 왜 경전을 번역하는 게 중요할까요? 전법이 중요하면 역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미 번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번역될 필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중요 사업으로 삼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 형도 62년도 이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한글 대장경이 미리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될 필요가 더 절실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중요한 3대 지표로 삼았고요. 도제양성. 도제양성은 바로 인재양성이죠. 인재양성. 도제는 이건 일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리도자에다가 제자 제자 쓰는데요. 그래서 인재양성이에요.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3대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원 건물입니다. 총무원이 역사문화기념과 이 건물 안에 총무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산하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있어요. 이건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이 있어요. 한국문화연수원은 저기 마곡사 뒤에 거기가 공주인가요? 공주죠. 공주에 있고요. 그리고 연동의 보존위원회 우리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까? 그런가? 거기에 등재된 연중의 보존위원회가 있고, 아름다운 동행은 주로, 많은 기부문화,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우리 조계종에서는 많은, 네,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다 우리 종립학교.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총무원, 총무원은 일종의 행정부에 해당해요. 그래서 행정부에 수반하면 총무원장이죠. 그리고 교육원이 있어요. 교육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포교원은 포교를 담당하는, 이렇게 3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원체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호계원이 있어요. 호계원은 일반 사회로 이야기하면 법원에 해당해요. 법원에 해당합니다. 호계원이 있고, 중앙종회는 사회로 이야기한다면 국회, 입법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역조직으로는 3천여 개의 사찰이 있고 25개의 교구본사가 있어요. 25개의 교구본사 중에서 현재 우리 종단이 완벽하게 장악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찰도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서남사입니다. 서남사가 몇 교구죠? 25교구입니까? 20교구. 20교구 서남사 같은 경우는 우리 종단이 사실상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서남사에도 주지스님은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 종무소는 있습니다. 우리 종의 종무소도 있고, 태고종 1대, 2대, 3대 그때는 종종이라고 하질 않았네요. 그리고 조계종이라는 이름만 썼을 때 1954년도 종종 마남 대종사가 있었고요. 조계종 비구승단, 승단정화운당 과도기 때도 또 종종이 세 분인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62년 현재의 모습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초대 종종 스님이 효봉대종사. 효봉대종사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은 일제시대 때 판사이셨어요. 판사였는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이때 깊이 참회를 하시고는 다 버리고 숨어서 지냅니다. 우리 엿장수를 했다고요. 그렇게 참회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15대 종종 성파 스님, 성파 큰 스님께서 현재 우리 종종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통도사에 계시죠? 통도사 성우남에 계십니다. 교구본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21교구가 송광사이고, 아까 20교구가 서남사라고 그랬죠? 서남사는 현재 태고종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태고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태고종이. 이렇게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해당하는 호기원이 있고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총회가 있다. 그 이하에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대각회로 넘어옵니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죠? 시간은 다 돼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사는 어디 소속이라고 했죠? 대각회 소속이라고 했죠? 대각회는 용성 큰 스님께서 본래 그걸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큰 스님의 유업을 받아서 만든 재단이 대각회입니다. 그래서 대각회 소속 사찰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찰이 바로 우리 불광사예요. 대각회 내에서 가장 큰 사찰이 불광사입니다. 불광사가 대각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광사의 계보를 본다면 바로 용성 진종 스님. 용성 스님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3.1운동 때 33인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 불교계 대표는 누구였죠?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이었잖아요. 용성 진종 스님의 제자가 바로 동산 회일 스님이고, 그 다음에 동산 스님의 제자가 금화 광덕 스님입니다. 우리 무광사를 만드셨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합니다. 용성 진종 스님, 이분은 동산 일 스님입니다. 우리 대각회는 1969년도에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불자, 신도, 거사, 보살, 정도 이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불자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과 같은 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식과 같다는 의미에서 불자라는 말을 쓰고요. 신도는 믿을 신자, 무리도 자잖아요. 그래서 신도라는 개념은 불교를 따르는 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무리다 해서 신도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제가자를 신도라고 하고요. 거사는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 불자, 출가하지 않은 남자 불자를 거사라고 하고요.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자각적 구도자라고도 하는데, 또 우리 여자 신도를 높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자 신도를 높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종도는 특정 종단의 스님과 신도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도다. 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도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불광 법우 형제 정의는 조계종 신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호법 발언을 하고 13가지 부족함이 있죠. 호법발언,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지만 호법발언, 그리고
우리 광덕 큰스님께서 강조에 맞지 않은 13가지 교목을 지켜나가는 일을 불광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단불교 조계종은 역경 속에서 불교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투쟁했던 선배들이 수립한 자랑스러운 정통성 있는 종단입니다. 우리 종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최고 전법의 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마반야 바람일 고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9시를 약간 넘겼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람일.